얘는 두 번 아니면 세 번으로 끝나거든요. 왜냐면 처벌 보고 그림 그리고 풍덩에서 두 번째 보고 끝 아니면 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세 번째 장식으로 세 번으로 끝나는데 이게 잘 보세요.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요만한 다리로 서 있고 하니까 유약이 가는 상태에서 굽기가 안 해. 그러면 나중에 도침 같은 걸 하면 도침 자국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할 자가 버리는 양이 너무 많죠. 유약을 바르고 어디를 자꾸 그죠. 다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내화살에서 네. 가마에서 구울 때 네. 이렇게 면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구울 때 실패율이 많아요. 그래서 한때 이걸 했는데 요즘은 안 하죠. 살이 이렇게 네 발짜리 재생이 두 발짜리는 어딘가는 그리고 이렇게 침, 바늘 같은 네. 침 위에서 구워야 되겠죠. 네. 이 침 자국이 연수가 되는 수준이냐 네. 아니면 좀 과하냐에 따라서 거리를 짓는 거예요. 저도 나중에 만약에 저런 슬리퍼를 쓰면 무조건 네 발 달린 사족짐승인데. 그쵸. 근데 이제 사족짐승은 또 아쉽지만 석고들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각도를 잘 생각해요. 또 여기서 또. 그쵸, 그쵸. 이공계적인. 아, 그쵸, 그쵸. 몰드만. 그래서 몰드만 이제 풀, 아, 이 정도 다리가 벌어지면 좀 풀 때가 편하나?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끝날 때 두 개로 마무리하면 통이네. 어, 통이에요. 그러니까 구운 자국 문제가 없어요. 얘를 그대로 세고 밑바닥만 접시에 국처럼 닦아서 구울 수 있으니까 돌침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.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지. 사실 여기 있는 윙크들은 다 의상만 봐도 똑같은 거죠? 가끔 이렇게 하트를 무슨 색으로 채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건? 이거? 네, 아니, 반대쪽 얼굴 보고 싶어? 문제는 그들처럼 힘이 좋지 않죠. 막도 못 다져버린다. 어? 근데 왠지 나중에 그냥 막 썩고 그럴 것 같은데. 그것 때문에 약간 의심스럽죠. 예. 몰라. 나도 테디베어 여러 개, 러시아 작가가 있고, 미국 작가가 있는 거, 나는 몇 개가 있는데, 여자들이 다 적어놨다. 방부첩이 한 것 같아요. 방부첩이지, 아니면 무엇인지. 항상 전시회에서 작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쉽다는 말이거든요. 어느 작품을 가장 애착이 많이 하는지. 없어요. 근데 있잖아요.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작업 스타일은 제일 같은 거예요. 오히려 옷대처럼 보이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옷 갈아입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 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지? 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일 결이 다른 게 그쵸? 뛰고요. 저런 걸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주위대도 바쁘대도 한 열심히 대충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혼자 막 커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